삼국지 팬으로서 참을 수 없단께. 일어나자. 중국 한나라. 시대가 혼란스러워지자 항건적들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네 명의 호걸들이 모이게 됩니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도움 결의를 맺고 젊지만 용맹한 조운까지 얻게 됩니다. 한나라의 피를 잃은 이들의 한략으로 황건적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결국 황건적들은 진압되었지만 한나라는 이미 패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천하 제일의 무장 요포를 얻은 동탁. 혼란을 틈타 정권을 장악하는데요. 동탁의 행포에 참지 못한 유비는 또다시 토벌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천하 제일의 무장 요포도 관우에게 패배하고 동탁은 최후의 발악을 해보지만 유비에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 후 한나라는 세 개의 국가로 나눠지는데요. 조조의 위나라, 송권의 오나라, 그리고 유비의 촉나라입니다. 삼파전을 벌이던 어느 날 조조는 백만 대군을 이끌고 촉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유비는 오호 대장군을 전쟁터로 출장시키는데요. 관우와 장비, 그리고 조운, 황충, 그리고 위연, 촉나라를 대표하는 오호 대장군들입니다. 제갈량의 지략과 오호 대장군의 한략으로 위의 명장 파우동과 허자를 죽입니다. 그래도 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자 유비는 성공과의 동맹을 위해 오나라로 가려합니다. 이 사실을 한 조조는 유비를 막기 위해 최고의 닌자들을 보냅니다. 이때 조운은 유비를 위해 큰 활약을 합니다. 조조가 유비 부인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조운은 혼자의 몸으로 조조 대군을 뚫고 아두를 지켜냅니다. 그것도 모자라 유비를 보내고 또다시 혼자 싸우는 조운. 마침내 유비는 송건을 만나 동맹을 맺게 되고 곧바로 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나라가 합세하자 위나라는 밀리기 시작합니다. 위나라 최고의 장수 장녀와 서학마저 죽고 조조를 보호할 장군들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관우가 조조를 죽이려는 순간 요포가 등장합니다. 또다시 관우에게 패배하는 요포. 혼자 남은 조조는 관우에게 맞아 죽게 됩니다. 조조가 없는 위제국은 자연스럽게 몰락하였고 유비에게 통합됩니다. 그리고 성권을 굴복시킨 유비는 통일대업을 이루게 됩니다.